기자가 세긴 세구나. 우리 이제 가윤이 형, 가예 양 어떡할까요? 가윤이, 가예는 안 그럴 거 같아.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어, 목적 기자를 내려놓고 나와버린다. 이야. 역시. 부모님이 누구시니? 아유, 잘 키웠네. 그니까. 언니분, 어떡할까요? 저는요, 그럼 내일은 떡볶이를 사달라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가윤이는요, 어떤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놔버린다고 할 것 같아요. 가윤이는? 왜요? 왜냐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성격 할 것 같아요. 한성격 할 것 같아요. 한성격 하긴 하는데. 욱할 것 같아. 어. 사실 제가 본 가윤이 몇 년 동안 했었으니까 찜찜하니 다음엔 내가 피자를 사준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꾸 헷갈리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은율구랑 똑같아요. 먹던 피자를 내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아 근데 또 가윤이가요, 의외로 네.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좀 있어서 3번. 3번? 피자를 먹었으니까 받는다. 자, 가윤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해당되는 거를. 자, 가윤이 잘 읽어보세요. 마음에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친구가 피자를 사주며 그래, 반장으로 뽑아달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 근데 또 가윤이가요, 의외로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좀 있어서 3번. 3번?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 나는!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아!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 아~ 진짜? 그래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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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먹는 거를 요구하면서 굳이 뽑아달라고 하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성격 있네. 진짜? 저, 그래요. 제 부모 네. 누구예요? 아 왜 이러냐. 야, 이 미스코리아들 적응 안 되네. 아, 우리 가윤이 형에게 박수!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과정 나와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네, 교실에서 방귀를 뀐 도훈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이 무슨 냄새야, 도훈이 너지? 라고 한다면 도훈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하. 1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한다. 아하. 2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야? 하며 뒤집어 씌운다. 3번, 미안 하며 바로 사과한다. 4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하고 딱 잡아 뗀다. 5번, 야 덤벼! 하고 다짜고짜 한판 붙잡고 한다. 박성호 씨라는 4번, 5번을 동시에 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덤벼봐! 유빈양 어떡할까요? 네. 5번. 덤벼? 덤벼. 아, 왜냐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덤벼봐야죠. 그렇지. 덤벼봐야죠? 덤벼봐, 덤벼. 왜 네가 그런 얘기 해? 덤벼. 우리 그냥 냄새는 맞지? 증거 있으면 딱 잡아댈까요? 아, 딱 잡아댄다고? 가윤이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해요. 창피해요. 그런 자기한테 부끄러운 걸 좀 숨기는 편이에요. 리온 형은?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잡아.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여자애들이 좀 그렇네. 코리아 집안에 약간 좀 그렇구나. 근데 도훈이는요,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훈이는요, 이거 종교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근데 종교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해? 아니 도훈이 종교가 뭔데요? 아, 종교생활 합니까? 학교가 아, 기독교. 예, 기독교 학교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번 할 것 같아. 2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민망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한빈고는 더 정의로우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다 하고. 실제 다... 경험을 해가지고요. 아, 실제? 그래 나다 하고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그러다가 의심해가지고 더 큰 창피를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창피 한 번 당하고 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이 한민권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투사 하시죠. 정말 정의로워요. 네, 맞아요. 네? 역사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가이냐 가이냐 어떡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너지?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 가윤이 양. 여자애들 확실히 그래 나다하고 당당히 아 그래 나다. 그래 나야. 성격이 나오는 거 같아요. 가윤이 말도. 셋 중에 누군가 하나 꼈을 때 분명히 가윤이.